지금 상대방 메타인지에 어떤 선입견이 들어가서 저런 판단이 나오고 있는지도 꿰뚫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양심 분석에서. 상대방의 입장도 꿰뚫어 보고 자명한 답이 뭔지도 찾아보고 그러면서 상대방과 어떻게 아우를지도 얘기해야 돼요.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 보세요. 이게 묘미입니다. 보살도는요. 정답이 뭔지도 생각해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정답을 가지고 지금 나랑 함께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나눌지도 또 생각해 봐야 돼요. 어렵죠. 이런 복잡한 생각을 할 수 있으려면요. 엄청 자명해야 돼요. 자명하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하다가 여러분이 짜증날 겁니다. 내가 왜 이러고 사나 하고. 남은 나를 배려 안 해주는데 왜 나 혼자 이러나 하면서 양심이고 뭐고 다 그냥 내다 버리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그러시면 안 되고 그럴 때 몰라로 한 번 더 버티시고 또 한 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냉정하게 봤을 때 이 상황에 제일 좋은 답은 뭔지. 이 좋은 답을 가지고 이 답을 반대하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소통할 방법은 없는지. 이러면서 서로 이런 식으로 연구해 간다면 자명한 답이 가능하겠죠. 서로 이 소통도 가능하겠죠. 이게 없이는 소통은 안 됩니다. 인간 마음이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도 우리가 이 학당에서 공부하는 몰라와 양심 분석으로 이 사회에서 지금 제일 심각하다는 문제도 풀어낼 수 있지 않으면 저희 말이 입증이 되지 못하는 그런 자명하지 않은 말이었던 거죠.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지구상에 어디라도 힘든 일이 있으면 반드시 이 방법을 써서 문제를 풀어가자고 주장하는 겁니다. 제가 무슨 답을 다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걸로 풀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어요, 제가. 이해되시죠? 그러면 같이 머리를 맞대고 모으면 더 자명한 게 나올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의 생각보다 여러 사람의 의견이 더 정밀해요. 서로 이렇게 양심적인 어떤 합의를 해서 소통하기만 하면. 이게 안 되면요. 혼자 하는 게 나아요. 싸워요. 기본이 안 돼 있으면. 그래서 저희 학당에서 몰라랑 양심 분석을 지도해 드리는 거는요. 이 지구의 문제를 풀자고 지금 이러는 거지. 지금 세상에서 떠나서 도피해서 우리 신선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열반에 들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현상계 문제를 양심으로 진짜 풀어가면서 우리가 예전 성인들이 제시했던 인간의 길을 지금 이 땅에 다시 복원해보자 하는 거예요.